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수산시장을 보여드리려고 새벽부터 나왔는데요. 바로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서부두 수산시장입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은 오전 6시였으며 상인분들께서 하나둘 장사를 시작하시거나 좌판 세팅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당일 들어온 싱싱한 선어류가 대부분이었고요. 좌판에서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는 활어는 따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외부인 출입 금지라 멀리서나마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서부두 수산시장은 시설적으로 갖춰진 시장이라기보다 항구와 위판장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변에 자연스레 형성된 시장으로 보여졌습니다. 제주도라서 유명한 고등어, 삼치, 갈치를 제외하고 정말 다양한 생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수협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종합 판매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싱싱한 활어를 비롯해서 전복, 산낙지 등 해산물과 선물용 냉동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새벽 6시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7시 30분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당일 재방문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과 좌판에도 더욱 다양한 수산물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위판장은 정리 중이네요. 전체적인 가격대는 상당히 저렴했고 수산물의 상태 또한 좋았으며 서부두 수산시장은 오전 9시에 상인분들이 정리하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니 수산물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수산물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파닥파닥TV 철웅입니다.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텐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 상품을 드릴 겁니다. 제주도 통닭새우 제품인데요. 크기가 아주 커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